focus my attention on ya, baby. A selfish new dimension in my mind. 300만 원대 가성비로 타실 수 있는 준중형 SUV. Cause you got me going. Gi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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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mme that loving. Won't you let me, let me, let me, let me, let me get a cherry on top. I've got this feeling in my chest, the thump, the thump, thumping. Won't you gi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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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stop. 자, 매일매일 다른 차를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기분이 새롭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300만원대 가성비로 타실 수 있는 준중형 SUV. 이 크기로 보나 어떤 유지비 측면도 그렇고 이 다양한 점에서 무난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가격까지도요. 아, 날씨가 좀 추워서 히터를 켰는데 일단 히터는 빵빵합니다. 아주 잘 나와요. 낮춰야 되겠다. 27도 정도로 일단 좀 낮출게요. 자, 2009년식입니다. 4등급 차량이죠. 2009년 1월 최초 등록 기아 뉴 스포티지. 자, 151마력 VGT 엔진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CRDI 엔진은 이제 120마력 중반대 정도를 보여주는데 현재는 VGT 엔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자, 그 때문에 이제 4등급으로 되었죠. 확실히 이 높은 이 터보 차저가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엔진 베이스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거의 갖다 보시면 되는데 터보 차저 시스템이 이 VGT로 바뀌면서 출력이 소폭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디자인 아무래도 세월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인테리어 자체가 이렇게 썩 아주 뭐 내설만한 구성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풀 오토 에어컨 지원하고요. 기아 순정 오디오 MP3 지원합니다. 순정 오디오 적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와 이제 자동 접이 미러 자, 작동 잘 되죠. 자, 옵션 면에서 뭐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시트 열선이나 가죽 시트, 순정 가죽 시트 자,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외관 상품화는 이제 보수 도장과 광택 등은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공정이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썬팅이 이렇게 보시면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서 물이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썬팅은 측면, 후면 모두 저희가 새로 시공을 해둘 예정입니다. 살짝 진한 걸로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자, 또 하나 항상 이 정도 연식대에서 걸리는 이 부분 시트 복원. 자, 조석은 보시다시피 깨끗한데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이 타고 내리는 빈도가 가장 많죠. 운전석이 이제 운전을 하니까 운전석 옆에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도 제가 복원을 해서 보다 세월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여기 보면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자, 이곳은 원래 이제 선글라스 케이스 실내등 한 세트입니다. 선글라스 뚜껑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없고 실내등 스위치도 요것은 자, 조수석은 스위치가 붙어 있는데 운전석은 작동을 하지만 보기가 싫죠. 이 스위치가 빠져 있는 상태로 어차피 이 부분 통째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나오진 않아요. 자, 이 부분까지도 제가 교체를 해서 이 상품화에 적극 추가를 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우선 썬팅 새로 시공을 해야 되고요. 운전석 시트 이쪽 타고 내리는 부분 복원 필요하고 선글라스 케이스 실내등 자, 어셈블리로 교환을 해둘 예정입니다. 자, 끝으로 하부 점검에 가서 현재 이 차량의 소모품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약간 운행에 바로 이 지장을 줄 만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교환까지 해서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 즉시 이제 정비소로 가서 이 스포티지 차량의 하부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요. 소모품까지 교환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975파 스포티지. 자, 엔진을 바꾸지.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자, 바꿉시다. 네. 자, 엔진을 바꿔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죠. 네. 쇼퍼 마운트 확인해야 됩니다. 네. 깔끔합니다.
또 깨진다 없죠? 네. 감사 없습니다. 네. 자, 벨트. 벨트 양호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미미. 들려있네요. 네. 괜찮고요. 서울. 점수 주위 올라가 있고요. 네. 괜찮습니다. 자, 라제 도수. 자, 상. 말랑말랑하죠? 네. 밑에 것도 하우스도 말랑말랑합니다. 네. 깔끔하네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압축기 세는 거 없죠? 네, 없습니다. 네, 다시 뭐 흔적이 없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이제 깔끔하네요. 괜찮고요. 쭉. 자, 펴봐. 올 누이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네, 괜찮네요. 어차피 오일은 갈 거니까 올피터 뒤에 있죠? 네. 올피터는 갈 겁니다. 엔진을 바꾸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위에는 뭐 크게 문제 없네요. 네. 미션 한번 볼까요? 미션을 포도주색이죠? 네. 깨끗하네요. 네. 위에는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브레이크 패드 90점 드릴게요. 네, 90점. 네, 타이어는 뭐 조금 더 타겠네요. 일단 브레이크 패드 90점 드릴게요. 네. 많이 나왔습니다. 90점 드릴게요. 쇼버는 괜찮습니다. 네. 하체 들어왔습니다. 네. 괜찮죠? 깔끔하네요. 올펜 쪽에 더 미우 없고요. 좋습니다. 네, 미션 쪽에도 의지 없습니다. 네. 저도 조인트 부트 외측 괜찮고요. 네. 외측 괜찮습니다. 네. 쇼버 깔끔하죠? 스프링기어 부트 괜찮습니다. 안 터졌습니다. 네. 미우 없죠? 없습니다. 볼 괜찮고요. 마운볼 괜찮고요. 앞쪽 롬 푸싱 괜찮고요. 네. 뒤쪽 푸싱 괜찮습니다. 네. 링크도 괜찮네요. 소리 없죠? 네, 없습니다. 네, 반대쪽 볼게요. 뒤쪽 푸싱 괜찮고요. 볼 괜찮고요. 스프링기어 부트 괜찮고요. 링크 괜찮죠? 좌우 부식 없죠? 네, 없습니다. 네, 부식 없네요. 깔끔합니다. 1번 자바라 파이프도 여기 많이 켜지거든요. 네. 괜찮네요. 여기도 괜찮고요. 쭉쭉쭉쭉 뒤로 갈게요. 자, 깨끗합니다. 강하네요. 뒤쪽 볼까요? 네. 이렇게 괜찮죠? 그래도 괜찮고요. 여기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고요. 괜찮죠? 쇼버 깔끔하죠? 소속 괜찮고요. 괜찮죠? 괜찮고. 네. 저것도 괜찮고. 링크 볼까요? 링크 괜찮습니다. 네. 이것도 링크 괜찮고요. 사이드 네. 케이블도 괜찮죠? 뒤쪽은 영화죠? 네. 소음기도 90도 없고 깔끔하네요. 네. 이 정도면 영화필입니다.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